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, 또 귀찮은데 왜 부르셨어요 또? 아, 오늘 촬영하기로 한 날이잖아요. 오늘은 못 찍나요? 아, 영둥이님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? 오늘 차 타고 왔죠. 저 이번에 차 한 대 뽑았잖아요. 아, 그 저번에 저한테 슈퍼카 뽑았다고 자랑하셨어요. 슈퍼카까지는 아니고 딱 표정이 차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. 아, 이건 차 자랑이에요. 그럼 차 그 대략 어느 정도에 구매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뭐 지금 한 300만 원 정도? 월 300? 아, 이거 차 보여드려요? 예. 꿈이다 이거. 반갑습니다. 제 차고요. 네, 뭐 일단 차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까요? 일단은 SM5고요. 이게 준대형? 준중형? 뭐 좀 어쨌든 좀 커요. 그래가지고 내부가 생각보다 넓지 않나요? 뒤에 있는 분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. 아, 아래는 왜 찍어요? 이 시트가 굉장히 이게 아마 천연 소가죽. 아마 이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이고요 그 다 해서 300인거예요? 아, 네, 일시불 300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주, 리얼 진주. 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지금 덥잖아요. 일단 시동 걸어서 에어컨부터 키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스마트 키예요. 뭐 없어도 됩니다. 뭐 저한테 키가 이게 몇 년형이죠? 2007년형 SM5입니다 2007년에 스마트 키? 네, 그렇죠. 키는 뭐 요거 하나면 되고요. 그냥 돌리면 켜집니다. 아,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풀 옵션입니다. 왜 웃죠? 풀 옵션이요? 네, 풀 옵션이에요. 차량 내려가는 속도 그냥 직행이에요. 자이로 드롭. 요즘 차들이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가거든요. 그리고 이거 시트도 전동 시트여가지고 네. 이렇게 이거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. 그리고 놀라시지 마세요. 진짜로 진짜 놀라시지 마세요.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거는 아마 전 주인분께서 달아주신 것 같아요. 원래 이 화면이 여기에 달려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내장형으로 다신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.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? 아, 잠시만요. 차에서 한번 내렸다 타니까 블루투스가 끊겼네. 왜 이렇게 웃어요? 왜 연결이 실패지? 이게 왜 빠졌지? 빼놨죠 일부러. 아, 놀라시지 마세요.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? 술도 안 마셨는데. 블루투스 스피커, you know? 근데 이건 내장형은 아니고 쿠팡에서 샀습니다. 옥스선이 이제 달려 있는 차여가지고 이 블루투스 기기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 EQ라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Q인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Q 버튼 누르면 이제 락 버전으로 나오는 게 있고 보세요. 이렇게 뭐 클래식, 뭐 재즈, 락 이런 식으로 해갖고 EQ가 살짝 바뀌어요. 근데 락 버전으로 하면은 베이스가 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락 버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있을 거 다 있네요. 아이고, 없는 거 빼고 다 있죠 여기. 아, 그리고 또 뭐 설명드릴 게 또 뭐가 있나?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? 아, 좋아요. 트렁크가 또 굉장히 넓거든요. 아, 지금 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예, 아무튼 트렁크가 진짜 개넓어요. 진짜 얼마나 넓냐면 사람 한 두 명? 잘하면 세 명까지? 예. 이거 뭐 캠핑 가가지고 뭐 여기서 자면 되니까 차박 여기서 하면 돼요. 근데 솔직히 진짜 넓죠? 네, 진짜 넓긴 해요. 팔이 안 나. 트렁크는 뭐 이 정도? 아, 그거는 이제 선물 받은 우디인데 모자가 날아갔어. 아, 누가 가져간 것 같아.
근데 생각보다 재질이 좋네요. 아, 그쵸. 이게 이제 요즘 뭐 벤츠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카본이 아니고 이제 그냥 뭐 플라스틱인데 약간 그 뭐야 원목 재질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거 같고 생각보다 고급집니다. 색깔 디자인이 굉장히 앤틱해요. 진짜 앤틱하죠. 이것도 이제 전 주인분께서 아무래도 운전하실 때 습관이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. 여기 다 터져 있더라고. 뭐 여기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합니다.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요즘 나오는 호텔들의 이제 그 붙박이장 빌트인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안에 한 칸 더. 어, 휴지를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. 아, 차에서 뭐 흘리거나 이러면 진짜 곤란해지기 때문에. 뭐 이제 제 슈퍼카 리뷰는 한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뒷좌석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. 하시면 됩니다. 뒷좌석도 뭐 깔끔하게 당연히 벨트 이런 거 뭐 문제 없이 다 잘 돼 있고요. 풀옵션이라 했잖아요. 네. 여기 에어컨 있습니다. 이거 게임 끝나요. 뒤에 분들 시원하게 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있고요. 거의 뭐 요즘 비행기에 말하면은 비행기로 따지면 뭐 퍼스트 클래스 뭐 팔걸이 당연히 있죠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? 이렇게. 그리고 가면서 뭐 이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. 그럼 이제 여기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 지린다 이런 것까지 있었나? 지질이는데? 여기까지 열면 또 물까지 있어? 수납공간 야 근데 진짜 좋은데? 어 근데 생각보다 고급지네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나요? 솔직히?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물 넣어놔야지.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터널이 무너진다거나 할 때 대비해서 이제 삼다수 같은 거. 자 이제 뭐 저희 집 가는 길로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봅시다. 주차비가 얼마나 나왔어요? 주차비 이거 뭐 법인카드로 다 결제되는 거죠 사장님? 아이씨 비싸게 나왔네. 얼마나? 아이씨 1200원이요 아이씨 결제 중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 형님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잘 놀다 갑니다. 역시 느껴지시나요? 아 뭐 한번 밟아봐요? 한번 밟아봐? 아 뭐 선루프 열고 한번 달려봐요? 걱정해요. 우린 오늘이 더 중요해요. 이 사람 노래 잘하네. 같이 있는 거 그냥 쉬는 거 그걸로도 행복할 수 있어도 뭘 걱정하나. 이 사람 가사가 어렵네. 아니 후방 카메라가 있네요. 아이씨 아 그럼요 풀옵션이라니까요. 어, 이 시절의 후방 카메라. 자꾸 이 시절 이 시절 하시는데 저희 세대입니다 이것도. 혹시 영동이님 2007년에 몇 살이셨나요? 8살이었죠. 솔직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들 이 차의 매력에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뭐 영상 촬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디님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진짜 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빠졌다니까 이거 이 차에. 다음에 뭐 제가 새로운 차 사게 되면 PD님한테 팔게요. 얼마에? 한 500? 아까 300에 사셨다고. 아니 저는 싸게 산 거니까 이 500에 팔아야죠. 아 그래서 오케이 400. 개킹 맞네. 감사합니다.